정성을 주는 만큼 건강한 달걀을 내어주는 닭. 윤석진 씨는 50이 되던에 인생 2막을 위한 새 판을 짜야 했습니다. 그 판에 달걀을 담았습니다. 충무로에서 그 인쇄업을 했었어요. 고데기도 했는데 또 이제 오래 하다가 보니까 그 나이가 있으니까 늙어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어요. 평생 업으로 알고 살았던 인쇄소를 닫고 새 일을 찾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유기농 닭. 사육 방식에 매료돼 덜컥 닭 200마리를 분양받아 시작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지금까지 한 달 매출이 얼마다라고 따져본 적은 없어요. 따지기 시작한 것은 낳는 대로 계란이 다 나갔을 때 내가 과연 얼마나 팔지? 라고 그때서부터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. 따지면 계속 못할 것 같아서. 닭은 꼬박꼬박 달걀을 낳아주었지만 초보 농사꾼은 팔 방도를 못 찾았습니다. 쌓이는 달걀을 버려야 했던 때 유기농 박람회에 선보인 후 판로가 열리고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시식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식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보여준 그 표정, 저는 그 표정을 바라보면서 격려를 받는 거예요. 내가 기르고 있는 사육법이 아 이게 우리나라 고객이,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계란이라는 생각이 들었죠.